오만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여정은 이제 수우를 떠나 오만 제2의 도시 살랄라로 향합니다. 살랄라는 오만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저를 제일 처음 맞이한 건 아라비아 해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해변입니다. 그중 이곳 무그실 해변엔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무그실 해안은 매년 6월 이상 되면은 이후에는 이게 센 파도 때문에 이 보이시는 바위 틈 사이 이렇게 바닷물이 용서 숨치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안을 둘러싼 수려한 풍경이 그 아쉬움을 달래주네요. 베리 famous because of this is in the rainy season. This is looking very good and very high waves are coming. Know this? You know this place? That place. Some waves is coming. Coming water is coming from. From the bottom is coming up. So it's look very beautiful. 푸른 하늘과 맞닿은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나지막한 노래는.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무역항으로 번창한 도시이죠. 이 살랄라는 인도양에서부터 중동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길목 초입에 있어서 아라비아 해와 더 이제 아라비아에서 더 중동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는 걸프만을 들어가기 위한 교통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낭만의 바다였던 아라비아 해는 이곳 어부들에겐 삶의 바다입니다. 여긴 살랄라 인근의 작은 오천 따까입니다. 전통 정어리잡이로 유명한 곳인데요. 마침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 있어서 가보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즉 이슬람 교인에게 있어 중요한 의무이지요. 지금 저 뒤에 우리 어부들이 지금 정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데 매우 경건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할로, 살람 알라이쿰 와 라흐마틸라 바라카투. 살람 알라이쿰 와 라흐마틸라 바라카투. 마다 타파라 와나 알람. 알람 무다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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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함께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만선을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바다로 나간 배는 함흥차사입니다. 배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다리던 어부들도 하나둘씩 지쳐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인샬라란 말을 남기고 짐을 정리합니다. 정어리 때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떠나려는 차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묻지만 خلاص خلاص عليه بكره ان شاء الله بكره ان شاء الله مع السلامه 오늘 청어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께서 오늘은 잡지 말라고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철수하는 상태고 저도 다음을 기약을 해야겠습니다. This love that reaches to my heart feels so good don't wanna break apart hold me close don't let me fall away 썰물이 빠지듯 어부들이 떠난 해변엔 배 한 척만 쓸쓸히 남아있는데요. 그나마 갈매기 떼가 이 외로운 나그네를 달래줍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용지마란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해안가에서 우연히 바다로 나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Hello. Assalamu alaikum. Waalaikumsalam. Ah, it's me. 나는 루카빌을 받았어야 돼. 멈 멈캠. 무슨 말? Tafadhal. Ahlan wa sahlan. Can I take it? Yes. Oh, okay. Ahlan wa sahlan bik. 어젯밤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간다는데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왠지 설렙니다. 그때 선장이 저를 부르며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돌고래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돌고래 쇼를 봅니다. يكون متواجد على شبه جميع الأوقات من الصباح إلى المساء طبعا بحيالة الرؤية تكون واضحة أساس أنك تشوف الدلافين الدلافين طبعا تكون في الأماكن اللي هي هادية والأماكن اللي هي دائما تكون فيها الأسماك الصغيرة أساس تغذي فيها 돌고래와 함께 나온 바다엔 이미 작업이 한창인 고깃배가 있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배를 옮겨 탑니다. 그물엔 흔히 롭스터라고 불리는 닭새우가 잡혀 있습니다. 실한 놈들로 제법 잡힌 듯 보이는데요. 아이고, 요 놈은 그물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물에서 새우를 빼내는 것도 일이건만 그게 하나도 귀찮지 않은가 봅니다. 당연히 많이 잡힐수록 좋으니까요. 이곳에서 잡히는 닭새우는 우리가 아는 롭서와는 달리 집게가 없지만 고급 새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우브와 사흘 릴 타크이드 하들 사우브 아멀 사우브 사우브 뭐 모든 일이 다 어렵지요. 네. 그래도 배에 새우가 가득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꽤 좋은 수확인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들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다 위 이 작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새우를 떼어낸 그물은 다시 바다 위로 던집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새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쳐놔야 한답니다. 이제 내일의 만선을 기대하며 되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히 해변에 접안시설이 없어 배를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곳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차로 배를 밀고 옵니다. 참 쉽죠? 자, 이제 오늘 잡은 닭새우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바구니에 새우가 한가득 채워지고 배 위에서 한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이라 نشوف اول 15 يوم قبل ما في كده اليوم اوكي اليوم بس اول 7 كيلو 5 كيلو بس 잡은 새우는 바로 인근 항구로 옮겨 도매상에게 판답니다. 시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매상들은 도착해 있었는데요. 양식이 힘들고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줄어 오만에서도 11월, 12월은 새우를 잡지 못하게 금어기를 둔답니다. 그만큼 귀한 것들이죠. 여기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건 그냥 집에 가 먹는답니다. 사실 오만 남부 해안가는 전통적으로 닭새우 잡이가 유명한 곳입니다. The lobster mean taqa kwais walala. هذا في طاقة في طاقة في مرباط وفي سينو وفي حاسك وفي شربثات نفس النوع هذا. لذيذ جدا. لذيذ كيف 새우 파는 걸 구경하다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Tek tek, no problem. Okay, no problem. Yeah, okay, hadiye. 에, 슈크란 조지란. 야, 저한테 선물로 하나 가지라고 줬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 고맙긴 한데 슈크란 조지란. 낯선 사람에게도 선뜻 내주는 넉넉한 인심이 참 정겹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물로 받은 닭새우와 함께. 오늘 저녁 만찬을 즐기려 하는데요. 먼저 식재료를 더 구하기 위해 시장에 들립니다. 이곳 바다에서 잡은 온갖 싱싱한 생선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봉지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크기도 큽니다.
시장 구경도 했겠다. 이제 제 것도 사볼까요? 살람 알라이쿰. 아다시아르키 아니 알야오밀 에테시 에테시 킬로 비킬로 킬로 오리알 500 4.5 라르타니 오리알 500 페사 오리아 4.4 오리아 5. 요게 다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 합니다. 정말 싸지요? 시장에서 생선을 사서 옆에 인근에 식당에다가 갖다 주면은 약간의 그 조리비를 받고 바로 즉석해서 먹을 수 있게 조리를 해줍니다. 우리도 뭐 시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 이쪽도 바로 신선한 걸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기야. 반달리 수연합니다. 어시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주방장은 닭새우 요리부터 준비합니다. 닭새우를 익히는 사이 생선을 손질하는데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25개 정도의 못을 촘촘하게 박아서 이것을 비닐을 정리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거의 걸림없이 일단 감촉이 비닐 감촉이 이제 거의 없어서 한 거 보니 다 잘 된 것 같아요. 만화 아마타다. 아다 오만이 아다 사막 피시자 사파이 텐데피. 이제 다 아마타다? 아요 아다 사파이. 예. 오만 사람들, 즉 오만이들이 샤리라 부르는 이놈은 청돔입니다. 우리네 고등어처럼 오만의 국민 생선이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쪄서도 먹고, 매운탕으로 해먹고, 그야말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고 주방장이 제일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주겠답니다. 오만 사람들의 경험이 축전된 그런 향료, 향신료 배합으로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까지 향신료 참 물씬물씬 넘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각종 향신료로 생선 비린내를 잡고 식욕을 돋아나는데 과연 완성되면 어떤 맛일까요? 그새 닭새우가 다 익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지만 주방장의 요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우를 반으로 갈라 후추를 뿌리고 속살에 특제 소스를 발라 맛을 냅니다. 드디어 오븐에 잘 구워진 생선 요리를 꺼내 그 위에 썰어놓은 채소들을 올립니다.
Yeah. It looks like very delicious. Thank you. Uh-huh.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이 푸짐하게 한 상 차려집니다. 마치 제가 아랍의 거상이라도 된 듯합니다. 이곳 여행을 안내해 준 가이드 문디로 함께 먹습니다. 정말 생선 요리는 별미입니다. 어우, 폭폭폭 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얀 속살은 부드러운데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랍자 특유의 톡톡 터지는 그러한 느낌이고 막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너무 맛있어서. 아침에 하다르타기아니 영팀에 꿀날라이암 밥을 사막 왕시알피야 아이고 استخرجهم للبحر على طول الى الى السمك الى المشويه 오늘은 왠지 가이드 문디에르가 부럽습니다.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ould you think I am rich? 풍요로운 아라비아 해에 또 다른 태양이 뜹니다. 누군가는 모험을 위해, 누군가는 낭만을 위해, 누군가는 삶을 위해 저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큰 거 놔두고 줄을 놓쳤어요. 줄을 놓쳤어요.